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런 가정들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사례관리자가 한 명이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추적해가면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예.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부모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또 잘 이렇게 키우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기 전에 엄마가 아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런 부모 교육도 저희가 하고 그래요. 그간 말벗 하나 없이 지내온 엄마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예 교실을 연계했다. 자기야, 이건 내가 만들었어. 국그릇에 그래. 국그릇? 안 그럼 누구 밥그릇?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도 천천히 배우게 될 것이다. 기념으로 저희 목걸이를 드릴게요. 빡빡이 올려야 되는데. 축하해요. 함께하게 된 기념으로 목걸이를 걸어주자 엄마의 얼굴도 활짝 폈다. 자주 일주일 만나면 어머니한테 가까워질 수 있고 여성 장애인들 분들하고 같이도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도 좋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가진 벌레대로 들끓던 집안에 대해서는 해충 방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 보이는 거는 계속 어마어마한 많은 거예요. 보이는 거는 외부에서 뭐 베란다나 뭐 가스 배관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까지 계속 유지 정기 관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룹 홈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날. 또 집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볼까요? 아니요, 저희 아직 싸운 적 없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잘 듣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알려주면 역시 그것도 금방 습득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룹 홈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은영이. 은진 아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 곰을 뚱뚱해 엄마 곰을 날씬해 애기 곰을 너무 귀여워 이스 잘한다. 최고 잘해. 최고해. 뭘? 최고. 우와. 난생 처음으로 와본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평소 위험한 놀이를 즐겨 했지만 이제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배워나가고 있는 은영이 남매. 첫째 누나 같은 경우는 장애시설에 들어가게 얘기가 됐고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쪽에서 기초 케어를 받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여력이 되는 대로 다시 이제 그 아이가 사회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교육 내지는 통합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일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에 굶주리고 따뜻한 보호가 그리워 거리로 나섰던 아이들. 안전장치 없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까지 이 남매를 내몬 것은 비단 장애를 가진 부모의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또래들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은영이 남매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죽인다고. 죽여. 애들이 애들 엄마가 다 죽이고 나 죽고 하려고. 빨리 그러시면 안 되니까. 살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데. 잠깐 눈길이 가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you and me. 평생 믿음이 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Hey, hey, hey. 믿을 수 있는 남자, 믿을 수 있는 세단 로체. 아빠, 북클럽이 뭐예요? 그건 젊은 남녀가 둘이네. 짐스, 북클럽은 휴대폰을 책에 들이대면 최대 30% 싸게 살 수 있는 서비스라고요. 와, 들이대면 책이오네요. 그러니까. 잇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좋은 걸 전에는 구경만 했어. 씹으니까 너무 좋다.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써보면 써볼수록 역시 인사돌입니다. 무더위에 지쳤어요. 땡볕 땡볕. 에어컨을 사달라고 사줄까 말까. 에어컨이 없는 여름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버틸 만큼 버텼으면 이제 가요. 하이마트로.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